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이 전국 활쏘기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울산시와 대한궁도협회가 울산을 활쏘기 궁도의 고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식을 가진 지 6개월 만에 반구천 일원에서 전국 궁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전국 궁도대회 현장을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대선 공사들이 숨을 죽인 채 활시위를 당깁니다. 하늘로 솟구친 화살이 145m 거리의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화살이 관역의 명중했음을 알리는 깃발 신호가 오릅니다. 공사는 다음 화살을 쏘기에 거친 호흡을 다듬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방구천 암각화 전국 궁도대회 참가차 전국에서 공사들이 울주군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국 궁도대회는 울산을 궁도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난 4월 울산시와 궁도협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된 행사입니다. 방구천의 암각화에는 선사인들이 동물을 향해 활을 쏘는 문양이 방구대 암각화의 석점, 울주 천전이 암각화의 한 점 등 모두 네 점이 확인됩니다. 울산시와 함께 궁도계는 이 같은 문양이 방구천의 암각화가 국내에서 활쏘기의 가장 오랜 흔적으로 활쏘기 시원이라고 말합니다. 전국 궁도대회는 이 같은 흔적을 바탕으로 방구천 암각화 일환을 중심으로 울산을 활쏘기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기에 마련됐습니다. 방구대의 암각화처럼 우리가 활의 시원이고 울산이 또 활에 대한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궁도대회는 화랑체육공원에서 이틀간 전국에서 모여든 천여 명의 공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16강을 가릅니다. 이어 일요일인 17일은 장소를 방구천 집청정 앞 방구서원 유어비가 바라다 보이는 특설 경기장으로 옮겨 왕중왕전을 치릅니다. 궁도를 전 세계인들에게 또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울산시는 가칭 대한민국 전통무예 궁도센터를 방구천 일원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등 울산 방구천 일원이 전국 활쏘기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전국 궁도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세계 궁도대회를 이곳 방구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오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울산의회 의장 재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해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하자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밟기에는 일정이 촉박해 의장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의장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성용 의원과 김기환 전 의장이 출마한 상태로 그동안 선거에서 드러났던 의원들의 11대 11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모두 종료됐습니다. 어제는 4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행자위원회와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개별 현장활동으로 행감 일정을 대신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테크노파크 등 울산시 출연기관에 대해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갖고 12월 16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제 잠수함 전문가 그룹이 HD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해군 등 잠수함 전문가 그룹 관계자들이 잠수함 생산 현장을 방문해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 중인 새로운 수출형 잠수함 모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수함 전문가들은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HD 현대중공업은 중공업의 수출형 잠수함은 낮은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 정비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다뤘지만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은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임원 투표권과 파업 찬반 투표권 등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주는 내용이 담겼지만 대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됐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 울산지부는 어제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식을 열고 울산 지역 5시간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은 5시간 근무자들은 오후 1시 출근과 동시에 교실로 투입된다며 근무 시간 내 학습 준비 시간과 마무리 정리 시간이 없어 수업 준비와 연구 등의 업무를 4년째 집에서 무급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절 수당과 근속 수당 등도 차별받고 있다며 울산시 교육청에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시간제 철폐와 전일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외래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4,10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울산대병원은 종합점수 80점으로 상급 종합병원 평균 점수 72.6점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장호 교수는 우울증은 유병률이 높지만 적절한 조기 치료가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중심 진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오늘 하루 동안 2025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과 탐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울산과학대 동부 캠퍼스와 서부 캠퍼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교수와 수험생 간의 1대1 입학 상담과 진로 체험 등으로 마련됩니다. 한편 울산과학대는 오는 22일까지 2025학년도 수시 2차 모집에서 정원 내 입학 정원 1,608명 중 171명을 선발하며 행사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현장에서 무료로 수시 2차 모집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값이 석 달째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04% 상승해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도 0.17% 상승해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에서 택시를 타면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 도시인 부산이나 대구만 가도 뒷자리에 앉은 승객이 콘솔박스 위에 있는 터치패드에 직접 카드를 접촉해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울산에선 여전히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카드를 건네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올해부터 개인 택시에 한해 승객이 뒷자리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보도에 전동훈 기자입니다. 택시가 줄지어서 있고 기술자들은 택시 안에서 미터기를 교체하느라 분주합니다. 전선 따발이 가득 있는 뻥 뚫린 자리엔 새로운 미터기가 들어오고 콘솔 박스 위엔 터치형 결제 패드도 설치됩니다. 울산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이 울산 개인택시 3,600여 대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 중인 미터기 교체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택시비를 승객이 뒷자리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계가 광역시 중에서 울산이 제일 늦게 올해 달게 됐습니다. 뒷좌석에서도 바로 그 패드에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코로나 때처럼 불안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고. 기존엔 카드나 현금을 직접 택시기사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도로에 정차할 때면 차량 정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새로운 결제 방식이 승객 하차 시 교통 정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카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주면 받아가 결제하다 보면 그때 거기 시간이 불과 뭐 한 1분도 안 걸리는데 뒤에는 빵빵 그래요.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교체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런 불편은 좀 해소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택시비 기본 요금을 조정할 때도 미터기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반영돼 영업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비접촉 문화. 소비자들이 간편한 결제 방식을 선호하는 흐름과 맞물려 울산의 택시 결제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 14일 시당 강당에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상우 국회의원실의 김태우 비서관이 선임됐으며 위원회에는 모두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태우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며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이 어제부터 20일까지 발달장애인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시를 마련합니다.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특별 기획전시 동행은 울산 지역 발달장애인 25명이 그린 유화와 수채화 등 미술작품 100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해오름 동맹 벤처 창업기업 혁신 포럼이 어제 오후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해오름 동맹 주최 울산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어제 포럼에서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창업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창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창업기업의 혁신적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또 메가존 김영상 부사장과 울산연구원 이경우 박사, 포항연합기술지주 안석현 이사가 나와 제조혁신과 벤처 창업기업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한국석유공사 울산 비축기지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방폭협회와 함께 울산 재난안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공업도시인 울산의 석유화학 분야 중소규모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전문인력을 통한 재난안전예방점검과 현장진단을 담당하고 방폭협회는 방폭 관련 시설 점검과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울산시는 대상사업장 선정과 행정적 지원을 맡게 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경찰청과 교육기부 안전망 단체와 함께 수능일인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생활지도를 진행합니다. 이번 합동생활지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다중 밀집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 대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생활지도는 남구 현대 롯데백화점 주변과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북구 송정지구,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등 학생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삼성 SDI가 전기차와 ESS용 등 다양한 배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25를 앞두고 처음으로 배터리 대표 제품들을 출품해 4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에너지 밀도 향상과 안전성 강화, 고속 충전 기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구청이 자매 친선도시 전북 부안군을 초청해 1박 2일간 교류 행사를 가집니다. 김영길 중구청장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90여 명은 첫날인 어제 중구 다목적구장에서 공식 환영 행사와 함께 전북 부안군의 대표 농산물인 800만 원 상당의 햅쌀 200포를 중구 새마을회가 구입하는 쌀사랑 운동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울산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왕암공원을 둘러보고 향후 교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오는 25일까지 2024 울주군 수출우수 기업상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울주군 수출우수 기업상은 울주군 내 기업체 가운데 당해 연도 5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사회공헌 활동 등이 우수한 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입니다. 울주군은 최대 5개 기업을 수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수출 우수기업은 상패와 함께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 우선 참여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